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여러분, 오빠 모기 먹방 치과. 또 있어, 또 있어. 징캐리. 아,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다. 어, 되게 이쁘다 여기. 그지? 뭐가? 뭐가? 아니, 이 초록색이 이쁘지 않아? 너 티발라 씨야? 뭐가 이 새끼 씨네? 너도 씨잖아. 이 새끼 둘 다 치네? 씨가 아니라 치겠지. 그러니까, 너 씨발 티야 이거야. 너 씨발 티야? 왜? 요즘 유행이 야 너 티발 씨야야. 너 씨발 티야야. 너 티발 씨야가 요즘 그거야. 아, 그러니까 티발 씨야 바꿔서. 어. 그래? 정신아. 너네 둘 다 티잖아. 아 F야? 너 F야? 티야. 존나 F야. 그래? 너 티야? 근데 일로 가는 거 맞아? 몰라. 일단 가보자. 근데 좀 불안하네. 어. 여기 찐득이가 있네. 긴 소매, 긴 바지 정말 즐거워. 찐득이가 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냥 포기할까? 야활동식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찬양하시죠. 야 여기서 죽으면은 그 주식회사 짐캐리에서 산재처리 해주냐?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거냐? 근데 좀 가렵지 않냐? 아까 안지러워. 나 가려워. 아니 왜? 허기 이렇게 가려지러워 좀. 나도 벌레가 있는 건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긴팔. 근데 진짜 오시는 분들은 긴팔 긴바지 입고 오는 게 좋겠다. 왜냐면 진짜 간지럽다. 야 벌레 모기가 있어. 모기가 산모기가 있어. 야, 여기 산모기가 있어. 산모기 그래서 간지럽던 거야. 야 우리 이거 영상 찍다가 우리 몸 다 털리겠는데. 모기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만찬이냐. 저기 다 헐벗고 와가지고 입만 꽂으면 되는데 아무데나. 저는 오늘 오름 첫 경험이라서. 아 진짜? 아 오름 와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아 그러면 휴민이 데려서 이쁜 오름도 좀 가보고 그럴 걸. 오 멋있어. 근데 이게 원래 산에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도시가 있거나 아파트가 있거나 그러잖아. 바다가 있네. 바다. 아 그러네. 그치? 바다가 보이는 산은 진짜 그러네. 괜찮지 않지. 어. 괜찮네. 그치 괜찮네. 어. 야 형 보여줘봐. 너무 이쁘다. 괜찮네 진짜. 와 이게 다 담기려나 모르겠다 고프로에. 아 여기 좀 나무 좀 치면 더 좋을 텐데. 아 고생하셨어. 그냥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니. 야 여기 잘 해놨다 해. 올라가면 승호가 깜짝 놀라는 뷰가 있다고 해서. 아 요것도 12%네. 어. 자, 이야 짜라라라. 여기 와. 여기도 봐봐. 야 여기 보지 여기. 야 짜라라라. 아니 근데 얘네가 그랬잖아. 뭐? 왜 제주도민분들 중에 아는 분이 없을 거라고. 어. 진짜 그런 된다. 이유가 있다. 어, 이해가 된다. 미쳤지. 자 일단 우리 여기서 운동을 하기로 하고 같이 짐룸. 저희는 지금 여기 사라봉에 왔습니다. 사라봉에서 제주도민이 가장 사랑하는 오름인 사라봉에서 오늘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짐캐리! 소개를 한번 해볼까? 어. 올라가면은 저기 벤치 있고요. 벤치가 두 대 있네. 여기 하나. 어. 여기 오른편에 하나. 아 그리고 그 통나무를 좀 보고 싶은데. 통나무? 어. 어디 있어? 통나무가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제가 약간 사라봉의 명물. 약간 철봉도 휴행봉도. 어. 딱 이게 그 홍콩 이소룡 감성이지. 이게 딱 저거. 그래 저거 좀 특이하더라. 야 이게 딱 그 소림사 감성 아니야? 소림사? 오야! 네? 오! 운동 어때? 오! 어때? 로 오야! 돼? 오야! 돼? 오! 야! 잠깐 해보자. 이거는 종국이 형이 한번 해보자. 와서 해도 좋겠다. 야! 야 나 소름 끼쳤어. 야 좋아 이거. 오 이거 되네. 좋아 이거. 은근히 무거워. 이렇게 올리면은 우와! 프레스도 되는 거 아이가? 되지 오. 그지? 야, 좋다. 오케이. 이걸로 운동 끝낼 수 있겠다. 됐다. 아, 설명해야지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자, 여기 오니까, 사장님이 오니까 이런 특별한 통나무 같은 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무게별로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로우 운동에서 등 운동을 한번 하고 이걸로 어깨 운동 한번 하고 요거는 이제 가슴 운동을 하려 했는데 각도상 윗가슴과 좀 어깨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 세트? 10개씩. 자 그래서 10개 해서 30개씩 한 세트를 몇 번 할까요? 10개를 뭐 5개. 네. 자 모기가 들러붙지 않게. 맞아 여기 모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움직여줘야 돼.
광배의 움직임을 봐줘야 됩니다. 아니 근데 광배 아니 근데 광배에 모기가 물렸네. 모기가 맛있게 물었네. 간지러워. 아 물렸어 물었어? 광배 맛있게 물었다. 여기 딱 포인트를 딱 찍었네. 여기 딱 광배 포인트. 아, 간지럽더라고. 씨. 여기. 여기지. 아, 맞아. 여기. 여기 딱 물렸어. 둘, 셋. 어때? 좋아. 좋아? 어. 진짜 운동 괜찮은 것 같아. 헬스장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전사가 된 기분이야. You are a warrior. I'm a warrior. Warrior. Attack, 사람이. 이거 약간 들어줘야 될까, 사람이? 들어. 들어가지고 앉으세요. 앉아? 앉아서 해야 돼. 앉아. 오케이. 앉아서. 야, 무겁다 이거. 살짝 우와. 등을 뒤로 빼고. 여기 개많이 물렸다. 진짜. 가슴도 여기 대고 있어? 야, 이거 제일 힘들어. 야, 오른쪽 타고 왼쪽으로도 한번 해줘야지. 오른쪽 다섯 번에 왼쪽 다섯 번에. 어때? 야. 됐어? 여기서. 오케이. 야, 이건 목도 아파. 아, 목 운동이네? 목 운동. 그 다음에 내가. 야, 이거 힘들다. 해. 우와. 힘들어. 아, 스파르타인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This is Sparta! 아니다. 아, 지금 피해서 카메라 끄고 싶어지네. 너 좀 자제해. 아, 집 나가던 분이 웃으신 것 같아. 웃었어. 웃으셨어. 자, 그거. 들어서? 승호 셀프로. 야, 이게 제일 힘들어. 내가 말했지. 내가 이제 힘들다고 했지. 야, 이게 제일 힘들어. 이 효민이도 겪어봐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하게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 효민이 들어가세요. 이거까지 진짜 할 만해. 얘 들어보면 짧아서 쉬울 것 같은데. 얘 밑에 들어가지? 깜짝 놀라. 앉자마자 놀래. 앉자마자 내린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힘들지? 힘들어. 와, 이게 힘드네. 이거 야, 진짜 힘들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느낌에. 진짜네? 진짜 힘들어. 야, 이 생경한 뷰. 짐, 오직 짐캐리에서만 보실 수 있는. 이게. 그렇게 해야 돼. 조심, 이거 따라 하시는, 아무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헬스장에 가보신 헬스장 경력 한 14일 이상만 오셨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진짜 헬스 하다가 어떻게 광배에 모기를 물리냐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다. 여러분은 지금 1970년대 소림사가 아닌 2023년에 제주도 사라봉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진짜 고생합니다. 저희가 진짜 다섯 개 못하겠어. 안 됐어. 와, 원암으로. 원암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원암으로 하자 이거. 아, 원암 좋다. 좋다. 나 이제 위에 탈이 해야겠다. 야, 원암이 괜찮지 않냐? 무게가. 어우, 좋다. 오. 좀 이따가 여기. 오케이, 봐요, 오케이. 카메라 세우고 셋이서 또 쭈루루 해가지고 사진 잡자. 어때? 너무 좋아. 우와. 어우. 야, 근데 나 자고 왔어. 등이요. 야, 이 배때기. 오케이, 봐. 1978년 소림사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중국이라는데 왜 일본어 쓰고 있어? 중국어 몰라. 이번에 이쪽부터 할게. 오케이. 야, 썸네일 여기서 찍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부탁 하나만 할까? 여기만 잠깐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왜냐면 내 삼각대를 안 가져왔네. 삼각대, 이게 삼각대인데. 근데 밑에 하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위쪽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봐, 너 서봐. 거기 서봐. 아, 정 중앙이 아니라서 좀 아쉽다. 아, 부탁해야겠다, 좀 이따. 이렇게 꺼. 야, 나 근데 지금 모기밥 되는 것 같아. 나도야. 어? 지금 저 뒷분한테 누구 말씀드리자.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그 저희 셋 운동하는 거 한 5초만 잠깐 이쪽에서.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운동하는 거 5초만 안에 찍어주시면 돼요. 예. 하자.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 진짜로 운동을 해? 진짜 해. 야, 이거 썸네일이야. 됐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야. 나 목이 물렸어. 나 지금 벌써. 가슴에도 물렸어. 가슴에도. 좀 이따가 목이 몇 마리 잡으려는지 해보자. 언더로 잡아봐. 언더로 승우야. 언더가 지려. 어. 언더가 지려. 어, 좋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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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괜찮지? 어, 괜찮다. 어이가 없다. 씨. 승우야, 너가 잡아야지. 끝난 사람 잡아야 돼. 이게 끝나는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없는 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돌잖아? 이렇게 다 한번 돈 다음에 몸을 한번 긁어줘야 돼. 그 다음에 미친 건데. 야, 모기들 회식 나왔어 지금. 야, 전무 후무 회식이다. 야, 여기 딱 포인트를 어떻게 포인트 딱 목에 물렸어? 어떻게 잘 물렸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림사가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야, 이 이쁜 제주도에서 너희 정말 가관이다, 가관. 야, 너무 힘들어서 멘트를 못 치겠어. 야, 이거 뭐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야, 뭐, 너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오빠 목이 먹방 칠거. 야, 지금까지 이런 콘텐츠가 있었어? 이런 유튜브 콘텐츠가 있었어? 야, 어, 뺐어. 야, 나 살다 목이 먹방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 나 멍청이야. 야, 목이 먹방. 야, 우리 또 그거 어떻게든 재밌게 컨텐츠 만든다고 안 털어주고. 야, 신기해. 니네가 그 모기 쇠를 멈추자마자. 야, 여기도 있어. 또 있어. 어, 빨리. 또 왔어? 미쳤나봐 진짜. 오. 야, 근데 나도 여기 광배물이었어 여기. 물렸어. 애들이 광배를 좋아해. 그냥 가면 안 돼. 어. 가자. 나 못할 것 같아. 그냥 가자.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기 수혈 두 방 하는 거 보셨죠? 못할 것 같아. 아, 저도 지금 여기가 다리랑 계속 붙어 있어. 저도 지금 광배 다 물려가지고. 우리 도야, 너 여기도 물렸어 여기. 형, 우리 빨리 가자. 안 돼. 우리 저희 숙자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제로. 진캐리. 너 뭐해? 이소룡이야? 이소룡이다. 쌍절곤이다. 이소룡 쌍절곤. 야, 좀만 천천히 가자. 어, 무릎 아프다. 나 먼저 갈게. 같이 가, 친구인데. 태어나서 목이 표정을 처음 봤어. 한복 웃음을 짓고 있더라. 목이가 씽이 웃고 있어, 네 등에서. 아, 세수해야겠다. 어, 야, 근데. 근데 이거 광배를 너무 많이 물렸어. 어, 등 너무 많이 물렸어. 진짜 가렵다. 봐봐, 너 한번 카운트 해줄게. 하나. 일단 여기 한 방 물렸고 돌아봐. 어, 또 야, 여기도 모기가 있어. 야, 여기도 아까 아. 먹방한 모기네. 먹방 모기. 어. 야, 먹방. 야, 먹방 여기 맛있게 먹고 갔네. 야, 왜 다리 또 붙어. 야, 계속 붙어. 야, 가자. 가자. 도망가. 야, 진캐리. 허벅지만 대봐. 여기가 한 플레이스네. 얘 앞불. 제주 앞불. 모기 만남의 광장이었네 여기가. 불쾌가 보여줘야 돼. 나도 광배 물리고. 겁나 커. 야, 여기 진짜 맛있나 보다. 정원이도 광배 물렸잖아. 어. 너 봐봐. 너 어디 있어 여기? 여기 광배 물리고. 정원아, 너 광배 물렸어. 나 광배 아까 여기 뒤쪽. 어, 반대쪽. 어. 다 세 명 모두 광배를 물렸어. 모기가? 광배살이 맛집인 것 같다. 광배피를 좋아한다. 진캐리!